황소, 로맨티스트, 200통의 편지, 당대 최고의 화가 이중섭. 한국전쟁 당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서귀포로 피난 온 그는 큰 영감을 받고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서귀포에 그의 얼과 정신이 깃든 거리가 생겼습니다. 서귀포시 서귀동. 푹푹 찌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와 거리로 나서는데요. 바로 이중섭 문화거리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조형물들은 사람들의 사진 속 추억이 되어주는데요. 사람들은 이 거리를 거닐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예술의 산물이다. 예술의 산물이다. 여자친구는? 네, 저도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다, 산물이다. 네.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곳은 이중섭 작가가 살았던 생가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한평 남짓한 쪽방에서 이중섭 작가는 예술의 혼을 키웠는데요. 그의 혼이 담긴 대표적인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섭 공방인데요. 이중섭 화가의 작품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목걸이와 팔찌를 볼 수 있는 이 공방은 이중섭 문화거리에서 가장 유명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들 좋아하세요. 그냥 그 여기 서귀포를 와서 물론 이제 뭐 주변에 좋은 경관이 있는 이런 지역도 관광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특히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 문화예술이 살아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들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옛 서귀포 극장. 극장 한쪽에 자리한 안내판에는 향수를 일으키는 포스터와 관람 요금이 적혀 있는데요. 극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 그 시절 사용하던 영사기와 그 당시 상영했던 영화 필름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귀포 극장은 이제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 극장으로 멋지게 탈바꿈했는데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공연들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관객들하고 눈 맞추기가 쉽고요. 막 거창한 조명이나 뭐 이렇게 엄청난 음향이나 이런 것을 필요하지 않아도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공연을 하려면 옛 공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셨고 실제적으로 와서 보니까 전혀 뭐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오히려 현대적인 그 어떤 건물보다도 너무 멋스러워지고 멋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아트마켓입니다. 서귀포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아트마켓은 올해로 9년째인데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아, 아까 누구지? 아까 누구지? 닮은 거 같아요. 저는요, 우측을 미워주는 거 같아요. 지금 거의 한 8, 9년 되어가니까 이제는 뭐 진짜 제주도에서 이제 조금 콘서트 칠 만큼 되게 이제 전통적으로 되게 오래 자리매김을 한 거죠 이제 저희가.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자부심을 갖고 또 육지 사람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인터넷에 이중섭 거리 치면 칠 정도로 이제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 홍보를 안 돼도 인터넷에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1차, 2차로 계속 한 번 오고 오는 게 아니라 두세 번 계속 이제 제 차로 여행 오실 정도로 많이 유명해졌죠 여기가. 한땀 한땀 정성스레 만든 액세서리와 가방 등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장인 정신을 만든 분들이 도처에 다 깔려 있잖아요. 눈만 크기 때문에는 보물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알려주는 어떤 게 있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섭 문화거리의 또 다른 아트마켓. 바로 서귀포 문화디자인 시장입니다.
옷과 도자기 등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해서 이게 입주 모집을 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6월 달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요.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많은 홍보가 되고 제주도 분들도 신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신돌도 지금 일제 강점기 때 보시면은 이제 많이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좀 더 홍보하고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돌 신돌. 제주도민들도 잘 모른다는 신돌을 홍보하기 위해 이 청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제품이 반응이 좋은지 그런 게 파악이 되니까 현장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도움이 되죠. 이중섭 화가와 제주도의 많은 예술 작가들의 열정과 혼이 담긴 이중섭 문화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의 혼을 태운 이중섭의 얼과 정신을 오래오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